여러분은 지금 역사적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나 짝사랑 전문이에요. 그래서요? 눈치 보고 노력하고 혼자 들떴다가 혼자 실망하고 그런 사랑 내가 하는 것도 누가 나한테 하는 것도 싫어요. 네, 그래서요. 확인해보자고요. 뭘요? 플라토닉 러브 됐고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지. 아우, 소리로만 들으니까 감질나네요. 아우, 지난주 끝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의 한 장면을 소리로 들으셨는데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지. 아이유 장면은 여러분이 상상하신 대로 최인서 배우가 상대역 김주원 배우에게 다가가서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뭐라고 하죠? 짧은 인생 고민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일단 가는 거지. 그래야 후회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래요. 왜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연기에서도 인생에서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 최인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오시다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중간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오셨대요. 이야, 이런 분은 저희 허지웅 씨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 내비 시간을 1시간 반을 잡았는데 예. 1시간 45분이 걸린다고 해서. 아니, 근데 아까 교통정보 들어보니까 다 막힌대요. 아, 네. 너무 예. 막혀서 예. 원래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 왔거든요. 예, 그때는 예. 30분 걸렸던 거리가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매니저와 함께 고민을 했죠. 여기서 차를 돌려서 선정능력을 갈까 아니면 차를 그냥 타고 가볼까 했는데 저는 이 조마조마함을 안고 가는 게 도저히 그치 간질간질하잖아. 네. 그래서 그냥 매니저한테 너는 차로 오고 나는 선정능력에서 9호선 타고 여의도역에서 5호선 갈아타서 오목교역에서 네, 가겠다. 그래서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매니저 친구 운전하면서. 이제 배우는 더 이상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고 이제 매니저가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지. 소속사 네. 대표가 이 방송을 듣고 아 그래? 아 매니저가 출발 시간을 잘못 잡았구나. 매니저 때문에 아니요, 아티스트가 아니요.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타고 혼자 왔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아닙니다. 저의 판단이었고. 바늘방석. 바늘방석. 아 근데 뭔가 되게 주체적이고 열정이 느껴지는 게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도 딱 느껴지지 않나. 너무 멋지네요. 아 아니에요.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한 걸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박가연님이 엄마가요. 최인서님 나온다고 씻는 걸 미루고 계세요. 아 이거 방송 듣고 씻으시려고. 아 감사합니다. 정승희님, 야 황희사님 기다렸습니다. 지혜중 지금 헤어지는 중. 지혜중 첫 회 보고 야 저 배우 누구지? 했다니까요. 박열에서는 영화 박열에서는 일본인 같더니 세상에 어쩜 이렇게 상큼발랄한 연기도 잘해요. 진짜 이번에 완전 반했어요.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임보키님, 최인서님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재밌게 봤어요. 완전 팬 됐습니다. 허지웅 씨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해주셨고. 양미진님, 황희사님이다. 오늘만 기다렸어요. 정승희님, 야 오늘 지하철에서 최인서 씨 본 사람들 개 탔다. 알아본 사람은 있었나요? 없었고요. 마스크 쓰는데 어떻게 알아봐? 제가 이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 제 얼굴만 셀카를 몇 번 찍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근데 퇴근길이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아마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하철에서 셀카 찍는 사람 보면 되게 이상하죠. 아니 되게 담대해 보여요. 어떤 야 용기가 가상하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걸 저희 이제 SNS에 홍보도 할 겸 예. 지금 가는 중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재밌고 그치, 스릴이 넘치니까 평범한 일은 아니니까 네 맞아요 예. 저도 처음이에요 예. 지금 제 데뷔한 지 12년 차인데 예. 이렇게 생방에 늦어서 지하철 탄 거 처음인데 너무 재밌었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혹시 이상하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왜 이상하게 보겠어. 참 재밌는 경험이에요 그런 것. 예.
자, 많은 분들이 최희서 배우를 요번에 이제 그 드라마 보고 황불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되게 귀염귀염했나 봐요. 귀염귀염하게 느껴졌나 봐요. 시청자분들에게. 귀여운 역할은 근데 제 기억에도 그렇고 안 해보시지 않았나요? 네. 귀엽다고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아까 사실... 들린 목소리가 귀엽던데 아까 그 예. 저는 진짜 이게 연기한 걸 보는 것도 참 그런데 예, 예. 귀로만 들으니까 참 오그라드네요. 아... 아까 그 음성도 예. 네. 그러게요. 저는 예. 제가 킹콩을 들다라는 영화로 데뷔를 들다. 했고요. 예. 그게 벌써 꽤 오래됐어요. 2009년이라서. 근데 그 이후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이준익 감독님의 동주와 박열로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를 보신 분들은 아마 영화에서 조금 묵직한 캐릭터로 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조금은 활달하고 좀 밉상일 것 같지만 약간 귀엽기도 한 그런 캐릭터를 한 걸 처음 보신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연극이 아닌 이런 매체 연기에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귀여운 역할이. 네. 해보니까 어때요? 입에 탁탁 착착 붙어요? 이게 처음엔 되게 오그라들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요. 오그라드는데 약간 이 감을 한번 잡으면 그냥 조금 가지고 놀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약간 자유도가 있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너무 심각하지 않으니까 애드립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런 재미가 있었고 또 받아주는 김주원 배우가 너무 잘해주셔서 그렇지. 받아주는 사람이 못 받아주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성희 81님이요. 금수저인데 철없는 역할이 귀여워서 피식피식 웃었어요. 실제 본인이랑 닮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와 촬영을 계속했던 동료 배우분들이 아 너는 알고 보니까 치숙이랑 되게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좀 닮은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좀 허당이고 그리고 제가 씩씩하긴 한데 치숙이랑 다른 면이 있다면 좀 씩씩한 거? 씩씩하다. 네, 되게 좀 소년처럼 씩씩한 거. 아, 소년처럼 씩씩한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씩씩함을 처음에 연기했을 때 예. 작가님이랑 감독님께서 치숙이는 조금 더 이제 페미닌했으면 좋겠다. 네, 조금 더 이렇게 뭐 힐 신고 뭐 화장 고치고 하는 게 좀 워낙에 트레이드마크다 보니 예. 저는 좀 씩씩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씩씩함을 조금 이 특유의 귀엽고 여성스러운 버전으로 바꾸긴 했던 것 같아요. 아, 또 네. 그런 작업이 좀 필요했구나. 네. 많은 분들이 황치숙이 최희서 배우였어? 박열의 그 최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박열의 후미코 역할이나 혹은 이제 비밀의 숲에서 비밀의 숲 그 시즌2였죠? 네. 거기서의 역할이나 혹은 또 이제 드라마 속에서 역할이나 언뜻 같은 배우라는 생각은 처음에는 안 들어요. 사실 이거 되게 큰 칭찬이지 않나요? 배우 입장에서?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박열이 이제 그 사극이기도 해서 네. 그리고 또 일본 사람이기도 해서 후미코가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역할이 조금 달라 보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효과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박열에 대한 효과가. 네. 또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 그치, 사람이었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이제 비밀의 숲 같은 경우는 잠깐 특별 출연을 했지만 예. 그래도 좀 맥거핀이라고 하죠. 이제 범인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는 그, 그 선을 넘나들어야 해서 속았어. 난 뭔가 있는 줄 알았지.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그땐 또 그때 나름대로 좀 무겁게 하고 하다 예. 보니 이번에 또 이렇게 밝은 역할을 했을 때 못 알아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배우 이 최희서 씨가요. 한국 영화 역사상 유례없는 진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2017년 영화 박열로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신인상을 다 받았고요. 대종상 영화제에서는 신인 여우상 또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아직까지는. 당시 여우주연상으로 호명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전혀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호명 된 다음에 한
한 3, 4초 정도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출연했던 민진웅 배우가 뒤에서 이렇게 등을 탁 치면서 희서야 너야 너라고 이래서 그때 약간 진짜 확 깨서 주섬주섬 무대 위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준익 감독이. 감독님께서는 되게 좋아하셨지만 되게 감독님답다고 생각했던 게 희서야 이렇게 큰 복 주머니가 오면 그 복 주머니 안에는 복도 들어있지만 독도 들어있을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작품들 이제 앞으로의 커리어도 이제 복이 많을 테지만 그만큼 조심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도전을 해야 될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 이야기를 아직도 가끔 떠올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말이다. 맞아요. 너무 많은 말인데 그거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냥 축하나 하지. 아,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축하해 주셨어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그럼 다 아는 거 뭐. 그럼 뭐 좋은 일만 있겠어? 나쁜 일도 있겠지? 아니 아니요. 축하도 해주셨고 근데 약간 이제 뭐 우리 사이에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황동일 님이 드라마에서 술에 취한 모습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실제 주량이 많으신가요? 없지는 않는 그래요? 것 같습니다.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시길래? 그 뭐 제가 소주는 최근에야 좀 마시기 시작했고 와인이나 위스키를 좋아했어요. 위스키를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합니다. 생활 연기였구나. 이게 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 실제로 와인을 마시고 취하는 연기여도 저희는 포도주스를 마시고 하니까 이게 원샷한다라는 장면이 있으면 포도주스를 계속 원샷을 해야 되거든요. 야. 그건 또 그거대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대로 힘들겠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영화 또 드라마 속에서 빛나고 있는 최희서 씨 모습 소리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또 염원ですか? 하늘과 자 영화 동주예요. 바람과 별과 우리 동거합시다. 자 영화 박열입니다. 나 아직 같은데요. 기록은요. 같이 있는 사람을 목격하셨거나 말소리 같은 작은 거라도 저희에게 너무나 간절합니다. 제발 기억을 더듬어 봐주세요. 아이들이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 서동채. 회색 양복에 작은 무늬가 있는 노란색 넥타이를 했습니다. 아, 마지막엔 비밀의 숲이었는데 되게 무서운데요 이렇게 들으니까 저 화면 보면서 저도 같이 나가서 동재를 찾고 싶은 마음 우리 동재를 찾습니다. 삐뚤어졌지만 사실 착한 아이. 맞아요. 우리 동재죠. 비숲 좋아하시나 보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근데 진짜 해보겠죠. 아까 뭐 맥거핀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아니 저는 사실 되게 비밀을 쥐고 계신 줄 알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연기하신 거예요? 알고 그렇구나.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누가 범인인지는 모르고 이제 엔딩을 모른 채 이제 특별 출연을 하게 되었고 사실 되게 영광이긴 했는데 막상 연기할 때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잠깐 치고 빠지는 거니까 더 힘들죠.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이려 주연은 쭉 연기하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특별 출연이나 이제 조연의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짧은 현장이었지만 괜히 맥락에서 튀어버리면은 전체의 욕먹일 수 있고 아 그렇군요. 우리 동주랑 박열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짧지만 또 감동 느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일본어 실력이 상당해요. 원래 좀 잘하셨나요? 네, 저는 초등학교를 일본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본에 이제 5년 살았죠. 5년 산 것 치고는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게 어렸을 때 터득한 언어는 조금 오래 남더라고요.
한예진 님도 일본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혹시 일본 사람인가 했다고. 감사합니다. 박지영 님은 동주 마지막 장면 듣기만 해도 장면이 떠올라요. 이렇게 해주시기도 했고요. 어때요? 영화 박열. 두 번째 들었던 게 박열이었는데 후미코 역할. 박열은 최희서 씨에게 뭐 아까도 뭐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수상 얘기하면서 박열은 어떤 영화일까요? 저의 배우 인생에 있어서 인생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벌써 저의 뭐 대표작, 뭐 제가 지금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벌써 대표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고 생각은 해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작품에 이렇게 저와 맞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만나서 사랑받았다는 거는 제가 조금 빨리 인생작을 만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이 박열의 후미코를 넘어야 된다라는 강박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는 일이고 올 수도 있지만 뭐 30년 후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오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저에게 축복처럼 있었던 박열이라는 작품을 과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냥 내 대표작 이렇게 저의 인생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좀 많은 생각을 거쳤 아마 시간 좀 지나면은 최희서의 일기 대표작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후로 2기, 3기, 4기, 5기 지금 7기 중 이런 식으로. 와.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를 꼭 넘어서야 된다는 강박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또 좋은 작품 들어오겠죠. 강박을 가지면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멋지십니다. 당시 나왔던 배우들하고도 뭐 시상식 같은 거 보니까 굉장히 친밀해 보이던데 네네. 계속 연락 좀 하고 그런가요? 네네. 저희가 다 또래고.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리고 또 이준익 감독님 작품에 이제 몇 번 같이 나왔던 친구들도 있고 이재훈 배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배우는 아니지만 감독으로 만나게 돼서 박정민도 그렇고 예. 그래서 사실 저희는 되게 가깝고 자주 소통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그 같은 일하면서 이렇게 서로 의지가 되는 동료들을 만난다는 게 참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배우 최희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배우 최희서 씨에게 대종상 영화제 신인 여우상과 여우 주연상 동시에 안긴 작품이 있죠. 이 작품에서 최희서 씨는 독립투사였던 이분을 사랑하는 일본인 아내 가네코 후미코 역할을 맡았는데요. 영화 제목이기도 한 이 주인공의 이름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서동재. 진짜 안 어울린다. 2번 김주헌. 3번 박열.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 함께 출연한 이재훈 씨 그리고 한석규 씨가 함께 부른 행복을 주는 사람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허지훈 씨요.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무한 변신의 아이콘 자 배우 최희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3928님 최희서 배우님 호랑이 띠네요. 저도 호랑이 띠인데 동갑 배우님 더더 응원할게요. 와, 이렇게 보내셨고 호랑이 화이팅. 정지웅님은 최희서님은 인간 한라봉이에요. 너무 상큼하고 연기가 너무 시원해요. 이런 친구 한 명 있으면 내 삶이 상쾌해지겠다 싶어요. 보내주셨고 김정희님은 퇴근길에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했는데 희서 배우님이셨네요. 연기 너무 잘하셔서 믿고 보는 배우입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드라마 보면서 네. 뭔가 되게 그 평소 말할 때도 엄청 귀엽게 얘기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차분하게 얘기하다 보면 이 차분한 늪에 빠지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안 돼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일부러 지금도 약간 예. 이렇게 DJ님과 막간을 예, 예. 이용해서 이야기하면서 텐션을 예, 예. 올리는 게 예. 제가 살짝 잘못하면 지루하거나 졸릴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어 그래요? 예. 졸리지는 않은데 예. 어 드라마 보고 생각했던 것과 기대가 다를 것 같아서 아, 그건 맞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네. 한번 제 능력껏 네. 그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알겠습니다. 예. 그냥 편하게 이따 가세요. 예. 네. 자, 아, 4186님 저 희서씨 찐팬이에요. 친구랑 약속도 미루고요. 칼퇴해서요. 보라로 보고 있습니다. 희서씨 덕에 처음으로 라디오 퀴즈도 참여해보네요. 오. 진짜 찐팬. 이분 진짜 찐팬. 감사합니다. 아. 자, 문제인데요. 4963님 4093님 회식자리에서 노래를 정말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허지웅씨에 나오시면은 노래 한 소절은 꼭 부르셔야 되는데 기대해봐도 될까요? 해주셨는데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노래 부를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무슨 나 무슨 장판파의 장빈 줄 알았어. 절대 안 된다고 비명을 깨찔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 춤은 춰도 되는데 노래는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방으로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못해야 된다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춤춰주세요. 진짜요? 예. 저 우리 화 카메라 있는데 뭐. 그런 노래를 노래 뭐 틀어드릴까요? 뭐 틀까요? 아무거나 흥겨운 거 저희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아무거나 흥겨운 거 흥겨운 거 흥겨운 노래 하나 부탁드릴게요. 진짜 쳐요? 진짜 막 욕했어? 미치겠다라고 했습니다. 나온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적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됐어요. 끝나요. 빌딩 아래로 꺼지고 싶어버린 그런 저희가 내려가는 모습을 대단하십니다. 보셨는지. 대단하십니다. 제가 땀이 나네요. 얼마 전에 아이돌 역할을 연기를 안 그래도 하셨다고. 그때 했던 춤인가 봐요. 아니에요. 막춤입니다. 제가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가. 글쎄요. 진짜 한 몇 년 후에 다시 초대해 주시면 그때 노래 부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정말 준비가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노래를 꼭 잘 불러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노래 엄청 못하는데 막 여기서 노래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최희서 씨가요 굉장히 재능이 많습니다. 배우에서 또 감독으로 변신을 최근에 했어요. 감독 데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입봉을 한 건데 자 언프레임드라는 옴니버스 프로젝트 하나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왓땡이라는 토종 OTT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언프레임드라는 제목으로 저와 이제 박정민, 손석구, 이재훈 배우가 각자의 시나리오를 써서 연출을 한 단편을 묶어서 옴니버스 영화로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배우가 감독을 도전해 본다라는 그런 프로젝트였고 저는 그 중에 반디라는 영화를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촬영 다 끝나고 편집 끝나고 지금 영화로 만들어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고 릴리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반디 무슨 내용인가요? 최희서 씨가 연출을 했는데 본인 연출작에 본인이 출연도 하나요?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예. 네, 제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촬영 중이었는데 다른 여자 배우분을 캐스팅해서 이제 저희 이제 주인공이 박소희 배우거든요. 아역 배우 박소희. 그래서 이 친구와 친해질 때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로 박소희 배우와 이미 친한 관계였고 저를 희서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저를 엄마처럼 생각해줘서 저희 영화가 이제 싱글맘과 반디라는 9살짜리 아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케미스트리가 중요해서 제가 출연을 하면서 연출도 했습니다. 어때요? 연출 한번 해보니까 원래도 좀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단편 영화를 과제로 낸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연출에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거나 이제 책을 뭐 책이라기보다는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서 시나리오를 썼었죠. 보통 네. 감독들 보면은 감독들의 옛날 일을 보면은 보통 이제 과에서 영화학과 출신들 네. 보면은 글 쓰다가 책 쓰다가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다가 누가 이거를 고쳐가지고 연출하는 게 싫어서 자기가 직접 연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 나 이쪽으로 괜찮나? 하면서 어쩌다 이렇게 감독 되는데 되게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번 반디 하면서는 어때요? 배우를 계속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아 연출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둘 다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는 이제 출연을 하면서 연출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도 있어보고 카메라 뒤에도 있어보고 모니터 앞에도 있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카메라 앞에서 배우로 연기를 할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카메라 뒤에서 제가 여러 가지 디렉션을 주고 또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되고 저의 컨펌으로 모든 스태프분들이 움직이기 그치, 시작하시니까 그치. 이게 어떤 선장이 된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막중한 책임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고 그런데 또 이제 완성을 해갈 때의 보람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화가 한 컷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을 해서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런 편집할 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연출이 되게 보람이 있는 직업이구나. 첫 번째 입봉작인데 네. 처음 의도했던 거랑 마지막에 최종 파이널 컷 나온 거랑 같아요? 아니죠. 같다고 했으면 나 천재라고 얘기해준다 그랬는데 심지어는 오늘도 아 거기 편집할 걸 그랬나 이런 이야기를 PD님과 나누다가 왔는데 아 근데 진짜 연출 한번 해보면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배우로서도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배웠어요. 아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까 뭐 또 박소희 배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잠깐 목소리 컷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희서 엄마랑 또 엄마랑 딸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러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따라갈 것 같았어요. 계속 귀여워. 웃고만 있을 거예요. 싱글벙글. 반지는 정말 소중한 영화예요. 레디 액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진짜 희서 엄마라고 그러네. 네, 저 희서 엄마라고 불러요. 누가 생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오해하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선영0830님이요. 지금까지 했던 역할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역할이 뭐예요? 저는 최근에 지혜 중에 한 표를 던집니다. 부잣집 딸이니까요. 과결 때도 그렇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때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게. 이게 그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다 보면 제 자신이긴 하지만 이 인물들이 어딘가에서 지금도 살아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열의 후미코로 많이 알려졌고 이번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의 황치숙으로 사랑을 받고 또 많이 보시진 못하셨겠지만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이라는 영화에서는 솔이라는 이제 실패한 아이돌로 나오고 이랬는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안겨준 후미코가 아무래도 저에게는 남다른 애착이 가긴 하죠. 애착이 가는 캐릭터다. 네. 실제 만나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후미코를 만났어. 네. 맙소사 후미코야 내 눈앞에 있어. 그 남자 만나지 마. 아 그래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지 그랬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박열을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재판정에서 그쵸. 목숨을 걸고 일본 정부와 싸우는 이야기인데 네. 아 그냥 이 정부에 잡히지 말고 둘이 도망가지 그랬어? 라는 말을 하고 도망가지 그랬어. 네, 둘이 사랑을 계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안타깝고 안쓰럽죠. 질문하면서 깨닫네. 내가 너무 차가운 인간이구나. 나는 그냥 애초에 만나지 말지 그랬어. 이게 그게 정확한 질문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둘이 되게 잘 어울리는 좋은 커플이니까 사랑은 계속하되 도망치지 그랬어? 네. 아, 좋은 대답이네. 아유, 알겠습니다. 박성욱 님이요. 이런 질문 보내주셨어요. 저 진행 중에 죄송한데요. 매니저분 오셨나요? 계속 생각이 나네요. 왔어요, 왔어요. 아, 그래요? 안녕. 아, 그러니까 희서 씨가 지금 도착하실 뻔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 맙소사.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야, 나 혼자 막 그냥 혼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었을지도 몰라. 알겠습니다. 아, 그래, 이런 걸 또 안 물어봤구나. 근데 이런 거 참 흔한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2831님이요. 희소님은 연기의 길로 빠지게 된 계기가 뭔가요? 어릴 때부터 배우가 꿈이었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 일본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한인학교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일본 교과서도 있었지만 한국 교과서도 같이 배웠어요. 예. 그래서 그때 뭐 그런 뭐 탈춤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연극을 하게 됐어요. 심청전을 하게 됐는데 예. 심청 역할 누가 할래라고 했을 때 제가 손을 번쩍 들었거든요. 잘 뭔지 알고?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니까. 싶어서.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그보다도 전부터 뭔가 관심은 있었던 관심은 것 같아요. 있었고. 예, 그런데 이제 5학년 때 심청전을 올렸고 저는 그때 딱 하루 한 번 공연이었지만 학예 발표회에서 했던 그 공연이 너무 좋았어서 되게 오랫동안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저희 뭐 집에서 여러 군데 이사를 다니다 보니 그렇게 딱 이 연기를 전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못했고 사실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건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연극 동아리에 가게 됐죠. 네, 그렇게 연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딱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한 거네요. 네, 네. 어릴 때부터 원래 꿈이었다. 아까 우리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그 원래부터 글 쓰는 걸 좀 좋아하셨다. 시나리오 네.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글을 이렇게 쭉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블로그에도 계속 글을 올리고 계시고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배우 최희서가 쓰는 글은 어떤 글일까 해서 글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 BG를 제가 음악을 깔아드릴 테니까 요거 낭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와, 2020년도에 쓰신 글이고 제목이 버티고서라는 글입니다. 자, 이거 직접 낭독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관객의 발길이 끊긴 2020년 10월 부산에서 상록수 한 그루를 심고 왔다. 이 작은 전나무 한 그루는 계절이 지나가도 늘 푸를 것이다. 따가운 가을 볕에도 물들지 않을 푸르름이 하늘을 향할 것이다. 하지만 그 뿌리는 어떤 색일까? 찬란한 전나무의 뿌리는 어떤 모양으로 자라나나? 가끔은 들여다보고 싶어도 영영 볼 수 없을 뿌리에 막걸리를 콸콸 붓는다. 삽을 들어 두세 줌의 흙을 뿌린 후 토닥토닥 삽의 머리로 보듬는다. 무럭무럭 자라라. 가끔 떠올릴 거야. 어두운 곳에서 홀로 버티는 힘에 대해서. 어둠은 차고 바람은 억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딘가에서 그 누군가는 지금도 버티고 서 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굉장히 오글거리는데요? 안 오글거리는데? 안 오글거리는 담백한데? 쭉 글을 이렇게 써오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작가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저도 글 쓰는 거를 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이 또한 다시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 저희가 이제 국어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일본 학교다, 일본에 있는 학교다 보니. 예. 그래서 국어 선생님께서 일기를 매일 쓰라고 하셨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일기를 매일 썼는데 그 습관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물론 요즘은 매일 쓰지 못하지만
글을 쓰는 일이 일상이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글을 쭉 썼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정말 그게 습관처럼 돼가지고 네. 계속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재능이죠 그러면은. 글 쓰는 걸 좋아하는 거는 재능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책 출간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희서 씨, 최희서 씨가 쓴 글을 읽으면서 또 다른 매력, 또 어떤 사유의 깊이 이런 것들 같이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167님이요. 지하철, 와 근데 이분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2167님이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앉아계시던 신현식 감독님이 대본 연습하시던 희선님을 보고 먼저 명함을 주셔가지고 인연이 되셨잖아요.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희선님은 작품을 만드시면 꼭 한번 같이 찍고 싶은 배우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희선님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게 많은 분입니다. 정말 그러시네요. 제가 영화 동주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에피소드거든요. 아, 지하철 맞은편에 앉아있던 신현식 감독님이 대본 연습을 하던 희서 씨를 보고 먼저 영감을 줘서 인연이 됐다. 사실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연극을 하고 있어서 대사를 다 외워야 돼서 중얼중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뭐 마스크도 없고 근데 몰랐는데 꽤 좀 민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현식 감독님이 저를 맞은편에서 보시다가 담대하다. 네, 저 친구. 아 용기 있다. 아까 이 칸이 다 비워져, 성통 비워졌어. 다 도망갔어. 아니에요. 정말 저는 아직도 어머니가 그때 얘기하면 되게 혼내요. 어떻게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그럴 수가 있니? 연습을 했냐? 하지만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게 된 영화 동주를 하게 되었고 동주를 했기 때문에 영화 파괴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작품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때요? 꼭 한번 같이 찍고 싶은 배우가 있어요? 제가 연기자로서요? 너무 많은데 아니면 연출 작품을 만든다면이라고 여기 써주셨으니까 제가 2167님이? 연출을 하면 같이 찍고 싶은 배우요? 너무 많은데 너무 어떡하지? 잠시만요. 지금 생각이 나는 건 저는 한예리 언니랑 찍고 싶어요. 왜? 어제 만나서. 어제 만나서요? 아 농담이고. 저는 한예리 언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언니도 되게 오래전에 단편 영화로 차곡차곡 제 필모를 쌓아서 지금의 이제 무려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다녀온 그런 선배님인데 저는 이 언니의 어떤 이 사려 깊은 눈망울과 그 정말 공기반 소리반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무용을 해서 굉장히 선이 아름답거든요. 선이 아름답다. 네. 저는 언니를 찍어보고 싶어요. 내가 어떤 그림을 담는 작가로서 그 사람을 담아보고 싶다. 연출가로서, 연출가로서. 네, 저런 아름다운 배우를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알겠습니다. 와,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가버렸는데, 이거 2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광고 듣고 와서 인사를 하는 걸로 하고.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이맛에 산다 오늘 배우 최희서 씨와 함께했는데요. 짧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호랑이띠라서 연초니까 저의 호랑이 기운을 다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건강하세요. 아, 너무 매력적인 분이에요. 나중에 또 나와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다음에 나오면 춤을 추겠다. 노래를 아니요, 하겠다고. 아니요. 다음에 나오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겠다고. 알겠습니다. 배우 최희서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민혁 보라미우의 사랑일지도 몰라 들으면서 4부로 갈 거고요. 희서 씨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졌는데 에러.